화가요. 저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.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. 저는 게이머가 되고 싶어요. 저 꿈이요? 꿈은 어떻게 생각해요? 저는 베트남 쪽에서 거기서 이제 해외 건설법 분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기가 조금 진짜 솔직한 마음은 아무리 나빠져봐야 창피하기밖에 더 하겠냐라는 생각이었는데 더 늦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어서 시도하게 되었습니다. 꿈이라고 하는 게 뭔가 우리 현재 세대에서는 직업이랑 꼭 연관이 돼야 되고 뭔가 달성해야 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은 꿈은 좀 추상적일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하는 거에 있어서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. 남들 눈에 신경 쓰느라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지 않는 것보다 부족하든 잘하든 아니면 모자라든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걸 조금이나마 노력하는 그게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도 파이팅!